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학과 DSP 연구실 석사과정 김현입니다. 오늘은 XAI 세 번째 영상, XQA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영상은 다음의 목차를 따르겠습니다. 간단하게 XQA가 뭔지, 그리고 XQA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주 방법론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XQA의 베이스가 되는 데이터셋인 HubSpot QA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방법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실험 및 결과, 그리고 결론 부분, 그리고 그 뒤에 후속 연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 배경입니다. 우선 XQA에 대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Question Answering Task에 XAI를 도입한 것으로서 말 그대로 어떤 question에 대해서 인풋이 들어갔을 때그 해당 answer가 도출이 되는데 그 answer가 그렇게 도출되는 원인까지도 설명하는 explanation이 같이 나오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XQA에 대한 서베이 논문에서 발췌한 정의를 같이 보시면 이를 XQA 메소드를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우선 answer를 도출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이 되는 explainable computational model 이면서 answer와 함께 explanation 도출하는 explainable interface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브로드한 설명인데요. 아래 예시를 좀 같이 보시면 아래 예시는 멀티태스크 VQA라는 방법론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VQA는 기본적으로 인풋이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그 이미지와 같이 퀘스천이 입력이 되면 그것을 해당 방법론에 따라서 인베딩 시킨 다음에 어떤 정답을 도출하는데 그 정답과 함께 아래 보시면 explanation도 같이 도출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XQA는 굉장히 굉장히 브로드하게 이렇게 인풋이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심지어 어떤 태블러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브로드한 인풋을 다 다루는 메소드로서 어떤 이런 해당 인풋과 퀘스천이 같이 들어갔을 때 answer와 explanation을 같이 내뱉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XQA가 왜 필요할까요? 우선 XQA가 이 answer 외에도 explanation을 같이 도출하는 방법론인 만큼 어떤 설명이 필요할 때 가장 필요가 되겠습니다. 우선 해당 XQA를 정의한 논문에서 똑같이 왜 XQA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 XQA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이 미스인포메이션 아니면 디스인포메이션, 멀티인포메이션과 같이 인포메이션 정보가 없을 때 아니면 잘못됐을 때뭐 등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answer가 나왔을 때도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explanation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의학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라이프 사이언스 분야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어떤 금융 분야에서도 어떤 앤서가 나왔을 때그 앤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암이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결과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암이 걸릴 확률이 높게 나왔는지까지도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XQA 방법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그림을 두 개를 보시면 왼쪽 부분은 이제 메디컬 분야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MRI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에 의해서 해당 결과가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야 제가 이 의학적으로 환자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explanation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도 같이 보시면 이렇게 금융 쪽 분야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야 해당 결과를 어떤 문제점을 해결을 할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XQA를 어떻게 이밸류에이트 평가를 할까요? 우선 오른쪽 그림과 같이 XQA를 이제 인풋 이미지와 어떤 퀘스천이 주어졌을 때 이런 이미지에서 해당 answer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정성적인 지표가 있습니다.
이 정성적인 지표도 제가 이렇게 눈으로 판단을 하지만 나름의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이 저스티피케이션이 되는지 그리고 신뢰성이 있는지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지표로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에서 주어지는 어떤 정답에 의해서 익스플레네이션에 의해서 제가 도출한 익스플레네이션이 맞는지 에 대한 뭐 프리시전 리컬 값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 익스플레네이션을 제너레이팅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또 정량적인 지표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합학교의 데이터 셋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것을 사용한 XQ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방법으로는 버트를 사용하는 XQ의 방법론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도 버트를 사용한 XQ의 방법론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2020년까지도 연구되어 되지 않았고, 버트를 사용하는 뭐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나 아니면 그 후속 모델들, 뭐 로보타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퀘스천 앤서링 모델을 태스크를 수행한 연구들이 있지만, XQA까지는 버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2020년에 나온 2020년 EMNLP에 기재된 논문도 버트를 사용하지 않은 XQA이고요. 아직까지는 버트를 사용한 XQA 방법론은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합박큐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Question Answering Task에서는 스쿼드 데이터셋과 같이 싱글어 퀘스천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Question Answering Task에서는 멀티어 퀘스천까지 답변을 도출하려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싱글업 퀘스천과 멀티업 퀘스천은 이름 그대로 정답을 도출하기까지 하나의 홈만 거치면 되는 질문과 여러 엔티티를 거쳐야 되는 질문입니다. 예시로 싱글업 퀘스천은 Who was Albert Camus라는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지만 멀티업 퀘스천은 예시와 같이 어떤 경기의 MVP 그리고 그 MVP가 속한 팀 이렇게 두 엔티티를 거쳐서 답변을 도출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또한 기존 Question Answering Task 관련 연구에서는 다양한 한계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우선 answer가 나온 원인을 모델이 설명하지 않고 답변만 도출하여 explainable 하지 못했고 한정된 knowledge에서 답변을 도출하는 knowledge-based question answering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스쿼드 데이터셋과 같이 싱글어 퀘스천만을 다뤘기 때문에 멀티어 퀘스천과 같이 고도화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explainable 하고 그리고 knowledge based 모델이 아닌 대용량의 위키피디아 코퍼스에서 답을 찾는 텍스트 베이스 모델을 고안하였고 멀티어 퀘스천 또 답변할 수 있는 데이터셋 및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두 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합학QA라는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고도화된 퀘스천 앤서링 모델을 구축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는 대부분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거나 설명하는 데 치중해 있지만 본 연구는 멀티어 퀘스천을 분류하며 서포팅 팩도 갖추고 있고 널리지 베이스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퀘스천과 앤서를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스크에 맞춘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같이 봤으면 하는 논리들이 있어서 본 논문을 가져와게 됐습니다. 또한 그 뒤에 XQA라는 태스크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어 어떻게 explainable 한지, 그리고 성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논문은 제가 참고한 논문은 2018년에 나온 논문으로서 버트 이전에 나온 question answering task라는 것을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합학QA 데이터셋의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위에 그림과 같이 컨텍스트로 한 쌍의 패러그래프가 존재하고 질문, 답변, 그리고 서포팅 팩트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데이터셋은 총 11만 3천 개의 질문들이 존재하고, 그 중에 16% 정도가 싱글 헙 퀘스천이고, 그리고 나머지 84%가량이 멀티 헙 퀘스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플링 팩트들은 위 예시와 같이 문장 단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파QA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을 도출하고 서포팅 팩트를 도출하여 리즈닝하기 위해 여러 서포팅 다큐멘트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데이터셋은 단순 하나의 문단에서 리즈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쿼드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단에서 답이 도출되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질문들은 해당 문단의 하나의 문장에서 답변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더 많은 문단들을 포함한 컨텍스트가 주어질 경우 스쿼드 데이터셋의 단점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텍스트 베이스드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이라는 점입니다. 널리지 베이스드 퀘스천 데이터셋은 퀘스천 앤서링 데이터셋은 하단 오른편 그림과 같이 인공지능이 사용될 분야와 관련된 지적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축적한 전문 지식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실과 규칙 등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답변을 도출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예시로 캥거루 데이터셋은 퍼브메드라는 메디컬 리서치 페이퍼의 초록에서 발췌한 데이터셋으로 적용된 쿼리들은 복용되는 약물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쿼리들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이러한 약물 관련 데이터셋에 한정됩니다. 하지만 허파QA는 텍스트 베이스드 데이터셋으로 하단 왼편 그림과 같이 과학,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대용량의 위키피디아 코퍼스에서 다큐먼트 리트리버를 통해서 특정 분야, 과학과 같은 다큐먼트를 가져온 후 실제 답변을 도출할 몇 개의 패시지만을 추리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전체 질문을 엔티티들의 관계를 활용한 질문과 비교하는 질문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분류의 질문들은 뒷부분의 예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특성으로는 리즈닝을 위한 서포팅 팩트 또한 데이터셋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답변을 도출할 시에 슈퍼비전의 역할을 하고 퀘스천 앤서링의 퀘스천어블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본 데이터를 생성할 시에 크라우드 워커들이 직접 두 문단을 본후두 문단을 아우르는 질문을 생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력에게 이미 두 문단을 던져주는 것은 오히려 카운터 프로덕티브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과정을 거치고 엄선하여 허파QA 데이터셋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기본 코퍼스는 잉글리시 위키피디아 아티클로 두고 있는데, 이는 하단 왼편의 링크에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위키피디아 아티클들에서 위키피디아 내에서 존재하는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여 관련한 두 문단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존재하는 하이퍼링크는 대부분 인과관계나 동의어와 같이 두 엔티티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키피디아의 아티클들은 대부분 첫 문단에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특성을 통해 보유한 모든 위키피디아 아티클의 첫 문단 내의 하이퍼링크들을 추출하여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하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딥페이크에 대한 아티클에서 이런 갠, 생성적 적대신경망 의 하이퍼링크는 걔네 아티클과 연결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첫 문단에 존재하는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여 관련된 두 문단을 수집합니다. 또 실제 허파QA 데이터의 샘플로 하이퍼링크 그래프를 이해를 하면 위 예시는 버디 힐드가 두 문단을 잇는 키워드가 되겠고 위키피디아 상에서 패러그래프 A의 버디 힐을 클릭을 하면 패러그래프 B와 같이 버디 힐드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위키피디아의 성질을 이용하여 막무가내로 두 개의 패러그래프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엣지로 연결된 두 문단을 가져오게 됩니다. 참고로 하단 왼편에 그래프의 구조가 불필요하다는 반대 주장의 논문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캔디데이트 패러그래프 페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위에 문단 A와 B, 문단 B가 제시되고 인간에게 다음 질문 2015년 다이아몬드 헤드 클래식의 MVP가 뛴 팀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풀려고 하면 인간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두 과정을 거쳐 질문을 답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선
2015년도 다이아몬드 헤 클래식의 MVP를 찾고 해당 MVP가 속한 팀을 찾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때 브리즈 엔티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브리즈 엔티티란 두 문단을 이어주는 핵심 역할로서 위키피디아에서는 하이퍼링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논문이 주장하는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 패러그래프 B의 엔티티가 브리즈 엔티티와 일치하고 주로 어티클 B가 A와 B의 공통된 주제를 결정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모든 어티클 B가 멀티어 퀘스천을 수집할 때 적합한 것은 아니고 아티클 B의 엔티티가 너무 흔하거나 아니면 매우 전문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아티클 B가 될수 있는 페이지를 사전에 정해두어서 브릿지 엔티티를 미리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큐레이티드 된 B의 집합 속에 B 문단 속에 B의 집합에 속한 B 문단인 한에서 하이퍼그래프 를의 엣지를 샘플링하여 캔디데이트 패러그래프 페어를 생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비교를 수행하는 컴패리슨 퀘스천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문단 A와 문단 B의 엔티티들을 비교하는 질문 유형으로서 동일한 주제의 두 문단에서 엔티티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멀티업 퀘스천이 된다는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텍스트 베이스드 컴패리슨 질문 유형입니다. 우선 총 과학, 사회 등 42개의 분야를 선정을 한후각 분야의 엔티티를 리스트업하고 각 리스트에서 한 쌍의 문단을 임의로 추출합니다. 또한 멀티업 퀘스천의 다양성을 위해 yes or no 퀘스천도 생성을 합니다. 해당 yes or no 퀘스천을 만들 때는 example 1과 같이 생성하지 않고 example 2와 같은 내용으로 생성합니다. 이는 example 1은 두 문단 중 하나의 문단만 참고할 수, 할때 답을 낼수 있는 경우로 표현되기 때문에 멀티합 퀘스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서포팅 팩트를 생성합니다. 이는 XQA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answer를 결정하는 서포팅 팩트를 직접 수집합니다. 해당 서포팅 팩트들은 strong supervision 역할을 수행을 하며 어떤 문장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또한 그라운드 트루스 서포팅 팩트와 모델에서 도출하는 서포팅 팩트를 비교하여 모델의 explainability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본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두 질문 유형의 비율을 엔티티 관련 질문을 75% 그리고 컴패리슨 질문을 25%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컴패리슨 퀘스천 중에 스팬을 도출하는 질문과 yes or no 퀘스천을 각각 50%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우선 두 질문 유형 중 엔티티 관련 질문을 생성을 할 때는 가장 먼저 엔티티 B를 샘플링한 후에 그에 맞는 엣지 A,B를 샘플링합니다. 이로써 문단 A, 문단 B 설정을 해주고 두 문단에 해당하는 질문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컴패리슨 질문을 생성을 할 때는 우선 특정 분야에 대한 리스트를 샘플링한 후에 해당 리스트 내에 두 엔티티 A,B를 샘플링하고 yes or no 질문 또는 span 질문을 생성합니다. 전체적인 데이터셋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문단 중한 문단만 사용하여 리즈닝을 한 학습용 데이터를 train is 데이터로 명명하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 중본 논문에서 주장한 모델로 threefold cross validation을 실험을 하였을 때 정답을 맞춘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분류를 하고 train medium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추지 못한 나머지 데이터들로 뎁셋과 테스트셋을 구성하였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멀티어 퀘스천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맞추지 못한 퀘스천들로 기준으로 모델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임의로 train hard, 그리고 dataset, 그리고 test distractor, test for wiki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그중 특이한 세팅을 가해준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우선 test distractor는 bigram, tf-idf로 8개의 관련 분야의 distractor 문단을 위키 코퍼스에서 바로 추출한 뒤에 두 개의 골드 문단, 실제로 퀘스천과 앤서를 얻을 때 사용했던 문단과 같이 구성하여서 총 10개의 문단에서 서포팅 팩트를 찾게 하는 세팅입니다. 즉, 노이즈가
포함된 노이즈 문단이 포함된 형태이고, 테스트 풀 위키는 골드 문단에 대한 표시가 없이 모든 위키피디아의 아티클의 첫 문단을 수집을 한 후에 서포팅 팩트를 찾게 하는 세팅입니다. 뒤에서도 언급할 예정이지만, 풀위키 같은 경우는 텍스트 베이스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 절차와 같이 위키 코퍼스에서 도큐먼트 리트리벌 방법으로 5,000개 정도의 문단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가장 관련이 큰 10개의 문단을 추출한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본 논문에서는 와일드한 데이터 세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레인 이지, 트레인 미디엄, 트레인 하드를 합하여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성능이 높다고 이본 논문은 그렇게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디폴트 트레인 셋으로 이 컴바인드 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저자들은 퀘스천 타입을 분석하였습니다. 위치 왓 등의 CQW 즉 Central Question Word 또는 전치사와 이의 Central Question Word를 중심으로 그뒤 또는 앞에 두 개의 토큰을 합하여 Question Type을 정의하였습니다. Question Type 중 250개 이상이면 레이블을 달아 최종 그래프로 시각화하였을 때 데이터셋의 질문들은 장소, 사건, 날짜, 숫자, yes or no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answer type에 대한 구성입니다. 100개 임의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HOPPOT QA 데이터셋은 다양한 종류의 answer type을 다루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question type의 다양성과 매칭하는 결과였고, 68%가 article의 entity에 관한 답이었고, 나머지 9%는 날짜, 그리고 8%는 숫자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multi of question 네, reason type을 본 논문에서 5개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각 타입은 아래 예시와 함께 제공하였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버트 이전에 relevant span을 추출하여 question answering을 하는 모델을 baseline 모델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baseline 모델에 대한 링크는 상단 오른편에 첨부하였습니다. 이러한 baseline 모델에 추가로 question answering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기법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우선 embedding 과정에서 원드 임베딩 외에 캐릭터 랩의 임베딩을 또 추가하였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1D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시키고 X 값을 도출하여서 캐릭터 랩의 임베딩을 도출합니다. 이는 out of vocab을 제외할 때 효율적이고 형태소가 다양한 언어, 뭐 핀란드 언어나 러시아어를 임베딩할 때 효율적입니다. 그 이외에 self-attention, bio-attention, three-way classifier, supporting fact classifier를 구조에 추가를 하여서 성능을 높이고 태스크에 맞는 최종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우선 모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기에는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뜯어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고 컨텍스트 텍스트와 퀘스천을 각각 입력받은 후에 퀘스천 컨텍스트 어텐션으로 적용되는 바이어 텐션과 그리고 셀프 어텐션을 거친 후에 서포팅 팩트 여부, 스타트 토큰, 그리고 엔드 토큰, 그리고 퀘스천 타입을 노출하여 총 4개의 아웃풋을 산출하는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모델의 각각의 바이 GRU는 각자 역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초점을 두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각 단계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퀘스천과 컨텍스트 각각에 대해 임베딩을 진행하는데, 버트에서의 세그먼트 임베딩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컨텍스트와 퀘스천의 구분은 별도의 영어로 구성된 바스크로 이 역할을 수행해 줍니다. 그래서 컨텍스트와 퀘스천 모드, 모드 임베딩과 캐릭터 임베딩을 거쳐 더 풍부한 임베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 컨텍스트 텍스트는 패러그래프 A와 패러그래프 B를 하나의 컨텍스트 텍스트로 표현한 것이고, 패러그래프 넘버와 도큐먼트 스타트는 인풋 데이터의 물리적인 위치에 의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리적인 위치의 뜻은 포지션을 인코딩은 없고,
이 인풋 데이터에서 위치 인덱스를 통해서 인풋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어텐션 부분입니다. 우선 전 단계에서 도출된 콘텍스트와 퀘스천의 임베딩 값을 by GRL에 통과시켜 컨텍스트 어웨어, 즉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하게끔 해줍니다. 그 후에 컨텍스트와 퀘스천을 퀘스천 컨텍스트 어텐션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꼭지에 있던 값과 이 값을 by GRU, self attention 한 값을 같이 서메이션 해줍니다. 참고로 self attention을 할때 컨텍스트와 퀘스천의 마스크는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prediction 단계입니다. 총 4개의 prediction을 진행을 하고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이때 1번의 결과가 strong supervision을 제공하여 2번 start token을 예측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2번의 중간 결과가 3번의 중간 결과가 4번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스타트 토큰에 대한 중간 결과가 엔드 토큰으로 넘어가고 이는 불필요한 결과이기 때문에 1번의 결과가 스타트 토큰을 예측하는 데 스트롱 슈퍼비전을 준 것처럼 1번의 결과가 바로 3번의 인풋에서의 컨캣이 되어서 엔드 토큰을 예측할 때이 스타트 토큰에 대한 정보 없이 바로 1번에 대한 정보와만 같 고, 이제 엔드 토큰을 예측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 논문의 핵심 구조인 서포팅 팩트 여부를 프리딕션하는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각 문장별로 셀프어텐션과 바이어텐션 정보가 담긴 바이지완료 결과값 중 퍼스트, 라스트 포지션 값을 컨캣한 후에 바이너리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현 문장이 서포팅 팩트인지를 예측합니다. 즉, question, context, attention과 self attention 값을 고려하여 supporting fact인지 판단한다는 것이고, 가장 처음과 마지막 포지션의 by GRU의 아웃풋이 높을수록 supporting 하는 문장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기반한 연구입니다. 이때 오른쪽에 중간 부분에서 제가 중간에 선을 그었는데, 이것은 여기서 이 연구에서는 문장의 처음 포지션과 마지막 포지션의 값만 봐도 서포팅 팩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낮게 하려면 아마도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첫 번째와 마지막 포지션이 아니라 그 문장 내에 있는 그 모든 포지션들을 셀프어텐션에 가해서 그 셀프어텐션 값을 가중치로 둔 후에 이 각각의 문장별로 가중치 베이스 평균을 구하여서 각 문장이 서포팅 팩트인지 여부를 확인하면 더욱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포팅 팩트 스코어를 도출하는 바이 GRU의 결과를 기존 앤서를 도출할 때 사용할 즉그 어텐션을 통과한 결과와 컨캐트네이트 합니다. 이때 배치 사이즈, 인풋 랭스, 피처 랭스 중 피처 랭스 차원에서 서포팅 팩트 스코어를 컨캐시켜서 설명력을 높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퀘스천 컨텍스트 어텐션과 셀프 어텐션을 거쳐 서메이션한 결과가 다음 4개의 피처로 표현이 됐다면 이를 서포팅 팩트인지 확인할 때 사용했던 바이 GRU의 아웃풋과 컨캐트네이트 시켜 총 8개의 피처가 존재하고 앤서가 될 만한 해당 인풋에 대한 설명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로써 question answering에서 정답 스팬을 예측할 때 supporting fact 정보가 참고화되는 구조입니다. 그 후에 나머지 3개의 prediction을 수행합니다. 정답을 도출할 때는 일반적인 question answering task와 같이 start와 end token을 예측합니다. 하지만 start score, end score, 또는 yes or no span을 예측을 할때전 단계의 결과를 포함하는 순차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모델은 마지막 단계에 3-way 클래시파이어를 두어서 마지막 부분에서 해당 퀘스천이 span 퀘스천인지 또는 yes or no 퀘스천인지도 도출합니다. 다음은 본 모델의 목적 함수입니다. 보시다시피 ROS1은 마지막 prediction 단계였던 3-class 클래시파이어의 목적 함수로 3-class 크로스 엔트로피와 일반적인 QA 태스크의 스타트 토큰과 엔드 토큰의 로스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2는 서포팅 팩트 여부에 대한 관한 목적 함수이고, 이 로스1과 로스2를 가중치를 두어서 최종 로스를 구성합니다. 그 다음, 인퍼런스 페이스에서 스코어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NLP, 특히 question answering task에서는 F1 스코어와 EM 스코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F1 스코어는 기존에 잘 아시는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이라고, 조합 평균이 정의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예측된 답의 부분과 실제 답의 부분이 일치하는 토큰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이 되겠습니다. 또한 EM 스코어는 이그 세트 매치의 줄임말로 말 그대로 처음 답과 실제 답과 처음부터 그 끝까지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측 답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를 보시면 예측된 답이 워터 바디스가 도출되어서 실제 답이 위에 값을 잃을 때 모든 토큰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답은 없어서 EM 스코어는 0입니다. 그에 반면하여서 이제 워터 바디스가 의 토큰들과 각각의 워터 바디스와 일치하는 그 각각의 워터와 바디스를 갖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제 이는 0.8입니다. 따라서 F1 스코어는 0.8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explainable question answering인 만큼 answer와 supporting fact 예측 성능을 같이 측정하는 스코어를 도입하였습니다. joint F1 스코어는 answer의 precision 그리고 supporting fact의 precision 값을 곱한 것으로 최종 precision을 설정하였고 마지막으로 recall 값도 같은 방식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joint F1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joint EM 스코어의 경우에는 answer와 supporting fact가 모두 일치할 경우가 1, 그리고 그게 아닐 경우 0으로 합니다. 그리고 각 example별로 스코어링을 한 후에 평균을 취하고 그 결과는 다음 챕터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실험 설정 및 결과를 보시면 두 개의 데이터 세팅인 Distractor 세팅과 Full Wiki 세팅 중에 Full Wiki는 500만 개 이상의 위키 문단 중에 inverted index based filtering으로 5,000개의 문단을 추출을 한 뒤에 bigram TF-IDF로 탑 10개의 문단을 추출하였습니다. 참고로 inverted index based filtering 방법은 하단 오른쪽과 같이 텀을 기준으로 다큐멘터를 정리한 인덱스가 역순으로 정리되었다고 해서 명명된 기법입니다. extractor 데이터 세팅으로 학습된 모델로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 결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익스트랙터보다 풀 위키일수록 성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저자들은 한 리트리버 베이스드 퀘스천 앤서링 테크닉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다큐멘트를 리트리버 할때 사용된 이 인버티드 인덱스 베이스드 필터링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엔티티 관련 질문 유형과 컴패리슨 질문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결과를 파악하였습니다. 우선 디스트랙터 세팅에서는 컴패리슨 퀘스천이 더욱 낮은 F1 스코어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유형인 컴패리슨 퀘스천을 더욱 잘 모델링하기 위해 더 나은 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풀위키 세팅에서는 브리지 엔티티 관련 타입 퀘스천들이 디스트랙터 세팅보다 확연하게 감소하는 반면, 그 컴패리슨 타입 퀘스천들이 월등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아, 컴패리슨 퀘스천 내두 엔티티들이 모두 존재하므로 리트리벌의 어려움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전 페이지와 같이 풀 위키가 전체적으로 성능이 하락한 것을 보아, 성능 하락의 원인을 정리하면, 우선 풀비키 세팅일 경우에도 컴패리슨 퀘스천과 같이 질문 내두 엔티티가 직접적으로 존재하면 성능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으므로 퀘스천 프로세싱 단계 중 엔티티를 찾는 단계에서 하락의 원인이 생기고 디스트랙터 세팅은 다큐멘트 리트리벌 단계 없이 위키 코퍼스에서 바로 바이그램 TF-IDF로 관련 분야의 8개의 문단들을 미리 추출해 주는 반면 풀 위키는 인버티드 인덱스 베이스 필터링으로 5,000개로 추린 후에 관련 문단을 찾아주므로
인버티드 인덱스 베이스 필터링에서 성능이 하락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도 다큐멘트 리트리벌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는지 여러 다큐멘트 리트리벌로 실험을 하였지만 본 세미나의 틀에서는 벗어나는 주제이므로 논문에서도 자세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 기법들의 타당성을 실험한 결과입니다. 우선 셀프어텐션과 캐릭터 레벨 모델을 각각 제외하였을 때 성능이 하락한 것을 보아 이 서포팅 팩트와 셀프어텐션과 캐릭터 레벨 모델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었고 서포팅 팩트를 제외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능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슈퍼비전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포팅 팩트만을 사용하였을 때 F1 스코어가 10포인트 정도 성능 향상을 한 것과 이 슈퍼비전으로 인한 성능 향상 이 2포인트를 비교하면 슈퍼비전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퓨처 테크니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레인 이지, 트레인 미디엄 등각 데이터셋을 제외하였을 때 성능이 하락한 것을 보아 트레인 이지, 트레인 미디엄, 트레인 하드를 모두 합한 데이터셋이 가장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먼 퍼포먼스와 비교하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1000개의 예그잼플을 추출한 후에 휴먼 퍼포먼스와 비교하였을 때 휴먼 퍼포먼스가 가장 높았고 골드 옹리로 데이터를 세팅하였을 때 디스트랙터가 포함된 데이터셋보다 성능이 향상했지만 휴먼 퍼포먼스를 능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미래의 테크니컬 어드밴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는데 별다른 대안이 또 제시되지 않는 것을 보아 테크니컬 모델보다는 데이터셋의 구성에 집중한 논문인 것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우선 본 연구의 컨트리뷰션으로는 XQA에 맞는 데이터셋을 구축하였고, 퀘스천 앤서링에 맞는 새로운 모델을 생성한 후에 각 성능을 모두 평가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베이스드 퀘스천 앤서링 모델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퀘스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었고, 이 멀티어 퀘스천을 다룰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휴먼 퍼포먼스보다는 성능이 낮고 대안 모델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포팅 팩트 여부 결과를 최대치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 있는데 이 결과를 활용한 모델은 다음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에 설명드린 방법론 이후에 나온 후속 방법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최신 방법론인데요. 이는 F1 is not enough라고 시작하는 논문입니다. 이것은 EMNLP 2020년에 기재된 논문이고요. 2020년에 기재된 EMNLP 논문인데도 불구하고 버트를 사용하는 question answering이 아닌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파 QA 논문에 나온 방법론을 조금 고도화시킨 방법론입니다. 우선 이번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논문의 모델의 단점을 지적을 하는데요. 그 플러스 추가적으로 몇 개의 변형 사항을 가해주었습니다. 우선 SQA 태스크인 만큼 정답을 도출하고 왜 정답인지 추가 설명도 해줬지만 기존 SQA 모델에서 Select, Forget, Facts 하는 기능과 정답과 설명을 커플링하는 Regularization Term도 추가하였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파란색의 Element Fact를 검출하는 부분과 Context, Question, Representation 부분으로 나눈 후 Relevant한 Fact 부분을 활용하여 Fact Reduction을 한 후에 그 안에서 정답을 도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목적 함수는 이러한 모델 구조를 염두하여 기존 목적 함수에서 제거를 한후더 정확해졌는가와 relevant하다고 예측한 곳에서 정답이 많이 나왔는가를 나타내는 텀을 추가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정답과 relevant한 부분을 select,
그리고 기존 합박 QA에서 relevant한 부분을 뽑는 원리를 나머지 부분을 forget하는 select and forget 구조와 그 정답이 relevant fact에서 나왔을 경우, 그리고 non-relevant fact에서 나왔을 경우, 그리고 오답이 relevant한 fact에서 나왔을 경우, 그리고 non-relevant fact에서 나왔을 경우를 나눠서 고려한 텀을 추가를 해줘서 목적 함수를 최종적으로 구성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신 방법론입니다. 제가 버트를 사용한 XK 방법론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과 같이 버트를 가져온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져왔냐면, 다음과 같이 이제 버트를 사용한 question answering task는 원래는 왼쪽 그림과 같이 인풋으로 이제 question과 context 부분이 이 separation 토큰으로 분리되어서 같이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인코더 레이어를 거친 후에 마지막에 그 파인 튜닝 과정에서 그 question answering task에 맞게 그한 마지막에 레이어를 추가해 줘서 answer의 첫 번째 부분과 start 부분과 end 부분의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을 도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컨텍스트 파트에서 가장 정답이 될 법한 answer를 뽑는 것이 이제 버트를 사용한 question answering task가 되겠는데요. 해당 논문에서는 그것을 좀 고도화해서 버트의 각 인코더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들은 각 앤서에 기여하는 정보를 각각 다 갖고 있음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의 인코더 레이어 중에 로어 레이어가 서포링 팩트를 추출하는 데 크게 기여함을 어떤 실험에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로어 레이어에서 그 익스플레네이션 부분이 되는 앤서 상응하는 서포링 팩트를 추출하면 그게 XQA의 익스플레이네이션 부분이 아닌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해당 논문에서 결과로 보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 스쿼드 데이터셋과 바비 데이터셋 그리고 합박 QA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러 가지 네가 다섯 가지 태스크를 진행을 했는데 그 마지막 태스크인 이 서포링 팩트가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태스크를 보시면 이 레이어가 0번째부터 11번째까지 그리고 0번째부터 22번째까지 레이어가 있었을 때이 로어 레이어에서 서포링 팩트를 추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채도가 높은 부분이 서포링 팩트에 크게 기여하고 그 각각의 레이어에 존재하는 히든 스테이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앤서에 기여하는 정도를 다 측정을 해봤을 때 갖고 있는 이 인포메이션들이 기여도가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실험은 각각의 인코딩 레이어에서 어떤 태스크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이어 뭐두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열한 번째 레이어에서 각각 어떠한 태스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각각의 그 레이어에서 갖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들의 정보는 어떤 태스크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곱 번째 레이어, 이 빨간색으로 네모친 레이어를 보시면 해당 레이어는 이제 서포링 팩트와 앤서를 연결짓는 레이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캐치라는 게 이제 앤서가 됐을 때 그것을 서포링하고 있는 정보들이 그 캐치와 같이 클러스터가 된다. 따라서 저희가 캐치라는 앤서가 도대체 왜 됐냐라는 익스플레이션을 얻고 싶을 때이 일곱 번째 레이어를 보면서 여기서 이 같은 클러스터를 보면 왜 캐치가 나왔는지에 대한 익스플레이션이 도출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XQA에 대한 정의, 그리고 버트 이전의 방법론인 하파 QA 데이터셋과 그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방법론, 그리고 최신 연구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